맞냐? 그래서 오늘은 10명, 그러면 앞으로 10명으로 더 오는 누가 사람 안 좀 주시면 만들게요. 잠깐만 10명 볼게요. 저물 먹고 싶은데 안 돼, 죽었다. 왜 물에 물 먹으면 안 되는데? 출석 부릅니다. 출석 부르고 그다음에 출석 부른 뒤에 가족들 인사하고 서로 거의 나머지는 거의 다 장, 복, 가, 뭐야 여름 방학 온 사람들 우성이하고 은지, 나 우성이하고 1등이다. 은지 빼놓고 다온 사람들. 1등이야. 자, 김현준. 현준이 1등. 홍석이 2등. 한수인이 누구야? 없답니다. 아, 그래, 잘 됐다. 한수인. 없답니다. 양은서. 이분이 은서. 정우서. 아마. 그래. 정은진. 이럴리가. 이럴리가 없어. 오예림. 오예림도 아닌데. 오예림이 안 왔어? 오지훈. 오지훈 나왔어. 김연준. 네. 김준서. 네. 아이고 마석. 신영석도 안 왔고. 없어졌다. 김남일 왔고. 오케이. 나는 왜 없지? 응? 나 누구냐? 예준이. 아 예준이하고 하준이가 등록을 안 해가지고. 등록 안 했구나. 이거 쓰세요 이거. 안 돼. 내가 쓰셔야지. 물 먹고 와도 돼요? 빨리 올게요. 하시고. 야야 손대지 마라. 선대고 반칙이야. 자, 먼저 저기 쓸 동안에 주먹 하세요. 주먹. 자, 지난번에 여름 방학 때 다 오고 저 우성이와 은지 많았기 때문에 규칙을 잘 모를지도 모르니까 전체적인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 질문 없어. 다 말 듣고 남기 질문해. 네. 중간에 질문하기 없기. 저기 써 있어요. 한수인이 다 써 있어요. 네, 그래 다 써 있어. 그거 말고. 예준이 왔다 이거. 예준이 하빈이. 예 왔다요. 아 싶어요. 자 주먹 하세요. 지난번에 몇 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소리 지르지 마. 알아요. 너 소리 지르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 절대, 아니, 저는 이거. 절대 소리 지르지 마. 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 방해되니까. 두 번째, 장난치지 마. 옆에 장난치면 안 돼. 앞으로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경우가 있어. 가장 치는 게 장난치지 말고, 뛰어다니지 마라. 이거 좀 살살 다. 야, 정신없어. 할아버지 장난, 할머니도 힘들어.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돼. 싸우는 즉시 퇴장이야. 반칙이니까. 지난번에 용서해줬지만 이번에 싸우면 용서 안 돼. 그 다음에 자리 꼭 지켜. 이 자리. 네, 지켜야겠다. 매일매일이요? 네? 내일은 아니고 월요일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요. 월요일부터 1주, 2주, 3주 동안에 주로 수업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고 수련식 할 거니까 이번에는 시험 쳐요. 시험을 그냥 자격 시험을 정식으로 칠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8급 공부를 다 했죠? 네, 8급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7급. 7급 공부는 7급은 100자예요, 100자. 응? 저 다 못했는데요. 100자를 다 못했으면은 7급 안에 8급 다 들어있어. 야, 난 니네보다 죽게 다녔어. 7급 안에 8급 들어있으니까 7급, 8급, 7급 공부하면 8급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급 공부. 자격증은 7급부터가 자격증이야. 자, 주먹. 김현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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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7급. 야, 야, 하빈이도. 하빈이. 예준이. 예준이. 하빈이 맞아.
아니 말하든 말든가. 그다음에 수업을 좀 연습실에 가서 복습하고 한문은 예습 복습이 꼭 필요해요. 네. 예습 복습 노트도 줄 거고. 예습 복습이 뭐예요? 미리 공부하는 것이 예습이고 공부 끝난 뒤에 한 번 더 하는 게 복습이에요. 알았죠? 공부 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완전 공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한 번 더 하시는 게 복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내가 써놨죠? 지정자도 착석, 수업 등 잠깐 금지, 이석 금지, 재앙 구입출 금지 이건 좀 심한데 너들 조금 뛰어다니지 마는데 그리고 막 가서 뒤집어지고 이러지 말고 자리만 밀고 떼고 막 이러지 말고 심한 장난 하지 말고 심한 장난 금지. 지각 결석 조퇴는 허락받아야 돼. 지각, 지각이나 조퇴나 헐설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해버리면 선생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무시. 질문 받아. 이거 지각 조퇴 허락 그거에 건데 미리 하는 건 그 제가 1월 19일 날 가서 2월 2일 날 돌아오는데 필리핀 여행을 가가지고 1월 19일 날 갔다가 2월 2일 날 온다고? 네. 그러면 중간에 전투하는 건데 뭐. 그 2월 2일 1월 30일 날 수련대 2월 2일 날 오면은 19일, 1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만 공부하고 자퇴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은 못 봐. 갔다 와서 그 기간 동안 시험 못 보는 거지. 시험은 29일 날지 모를 텐데 2월 2일은 어떻게 시험 보냐?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 보냐?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자기 시험 왜 시험을 내가 봐. 저기 질문 다 해보니까 시험이 뭐 교육한 데서 몰라? 시험을 받아서 교육기관에서 자기 발급하면 그거를 그거를 해주는 거야. 새로운 시험이 없어요? 없으면은 우리 어머니들 인사 메일 와주세요. 저 있어요. 서울 인사도 하지. 우리 예준이 하지? 안녕하십니까. 저 있어요 지금. 예예예 엄마 여기 한번 왔어요. 우리 연서 네. 저기 우성이 하고 은근이 할머니 네. 어머니부터 할머니 저 질문이 자 그다음에 그 여 선생님을 구하시다 못 구해가지고 우리 저 여자 저 보조 내가 저 여름에 해보니까 말했어요. 선생님 한 번 구해서 해보니까 나는 계속 처음 끝까지 나와야 되고 그분 와서 한 18번 하고서는 그냥 가면은 좀 끝이야. 그런데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가 한 사람이 있어야 가서 뭐 가위도 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보조도 하고 하는데 아니 내가 뭐 시다발이 다 하고 선생님 다 하고 그냥 혼자서 다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네, 선생님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본인이 또 그만두셨다. 여선생 보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선생 보조를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자 조심하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할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할아버지가 내가 유튜브도 하고 신식이 뭐지? 드론도 띄우고 또 신식이 뭐야? 방문도 가르치고 또 역학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 게 많아요. 주모. 신신이 뭐야?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 나오냐고. 유튜브? 나중에 유튜브 내가 보여줄게. 오마이갓!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가 내가 죽어요. 유튜브에 아구영 TV 치고 들어가면은 오마이갓! 요즘 뜨고 있을 거고. 오마이갓! 뜨고 있는 편지 한번 주세요.
완전 대사팀. 엄마 가스레이스. 나 그거 준비하는데. 보시면 나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이에요. 애들은 몰래. 아니요. 엄마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안 주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없어요. 엄마 일로 와. 빨리 오란 말이야.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문 찍은 것들은 여기 거기 안, 여기서 충요 한문 또 별도로 되어 있어. 이 계정이 내가 한 7개 돼요. 근데 한문 계정은 가운데 잠깐 했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충요 한문을 찾아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고형 TV에서는 예, 요즘 좀 월남면 이렇게 전통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치적인 쪽으로 조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뭐 보신 분들 내가 좀 인터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또 태극기 무대 뭐 저기 광화문이나 이런 데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갈 때 그런 정도로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1월 1일부터 좀 뭐 구독자가 한 400명 가까이 올라와. 자, 오늘은 수업보다도 지금 저기 월요일 하려면은 한자 7급 여기 봐요. 한자 7급에 대한 7급에 대한 이 책이 책을 못 돼요. 이 예산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그 7급에 대한 이런 그 카렌다 같은 걸 하나 여기 15부를 해놨어요. 16부 이렇게 안 올 줄 알았으면 괜히 그것도 돈 들어갔다. 그래서 온대 마음 이렇게 헛돈을 이거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에 가서 벽에 붙여놓고 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하여야 되면 노트를 하나 다 줬대요. 노트를 주셔서 노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이 노트가 뭐야? 책에 필요한 거를 내일 공부할 거 노트가 뭐야?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줄게요. 그럼 집에 가서 네? 이 책은 이번에 예상이 작게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변동하는 예산을 그렇게 내가 샀어요. 근데 변동한 돈을 자꾸 쓰니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요즘 지원도 좀 끊기려가지고 변동당에서 이런 걸 이렇게 막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끊기려가지고 약속식 좀 경제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네, 사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조금 내가 있어요. 책이 얼마예요? 이게 한 7,000원 정도더라. 근데 7만원에다가 한 10만원 정도 1번이 다 있어요. 네, 나오는 수업을 조금 하다가도 시험만 보고 싶은데 안 되나요? 시험은 20분 시험만 보고 싶으면은 이월이나 특별히 갔다 와서 나한테 와서 시험 합격하면은 내가 해줄 테니까 공부 그 대신 공부해. 7급 공부 다 해가지고 와. 선생님 네. 저는 7급 공부가 아닌 공부다. 6급 해달라고? 아저 6급 해야 돼. 야 너 이거 안 한 것도 있잖아. 아까 봤어. 특별히 봤어. 6급, 7급 이거 원하시면 이제 모르겠네. 시험 문제를 별도로 또 내야 되니까 다 안 했잖아. 네. 봤어야지. 자, 그 다음에 네. 수업은 지난번과 똑같이 네.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40분 네. 10분 쉬고 7시 반까지 하는데 네. 중간에 간식을 줘요. 중간에 간식 주는데 간식 시간에는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돼. 가서 막 이리 와서 머리를 갖고 왔다 갔다 먹고 뛰어내리고 흘리고 막 그러면 안 돼. 껍데기 가서 부서지고 막 이렇게 야! 부서지고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혼나네. 거의 혼나가서 합니다. 많이 혼나가서 안 해요. 많이 혼나가서 안 해요? 할머니한테 많이 혼나. 할머니 할머니도 아예 혼자 왔어. 그래서 그 식사에 꼭 앉아서 먹고 끝난 뒤에 나와서 뭐 먹을 것도 크게 없어. 그냥 그 요구르트 하나에 뭐 오렌지나 비스켓이나 뭐 바나나 하나 정도 그런 거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말고. 맞아요. 저희도 주세요. 저희도 야 내가 여기 무슨 그래 다녀봐도 알아요.
말 안 들으면 하나씩 간식 없는 거 알지? 예. 그것쯤은 당연히 알죠. 선생님, 내가 잘 알아요. 오늘은 특별히 라스타랑 킹크 주세요. 이번에 7급을 끝내면은 다음에는 6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번 7급 해가지고 6급 응시하실도록 그렇게 하고 4학년 된 무대는 안 받을 거야. 와, 깨는 게 뭔데?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은 말 잘 들으면 봐줄 수도 있어. 근데 나 선생님 안 어떤 거예요? 4학년 되면 6급. 6급. 여름방학 때 6급. 여름방학 때도 할 거예요. 이번 7급. 여름방학 때 6급. 그 다음 겨울방학에 5급. 1급씩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이상한 거잖아 이거. 학부모님들 질문. 선생님 말씀하시고 알아주마. 그냥 그 일회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해요.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상관없어요. 저학년이 더 잘해요. 안녕 한준아 할아버지. 상관이 없어요. 6학년 저기 6살 7살만 7살로 되면 아마 한문 잘하네요. 그래서 다들 지난번에 보니까 머리들이 다 좋아요. 어른들보다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공부가 뭐지? 한머리 뭐지? 바보. 사진이 만들어. 바보. 바보. 사진이라 그럴 거야. 장난친 거야. 자, 우리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빨리 끝내고 네.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내고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공부 들어갑니다. 질문하면 저기 지각하면 안 돼요. 네 알아요. 지각하고 문 닫고 네, 못 들어오게 해요. 자 나가서 간식들 뭐 없어. 오늘 야구로 다라시만 사놨으니까 오늘 야구로 다라시만 야구로 뭐지? 나와서